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좌우의 갈등 속에서 정치, 경제, 사회, 교육,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천면한 대립을 겪으면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면서 신음해 왔습니다.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반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진입하면서 이 나라의 국가 위상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지난 5년 좌파 정부의 집권 속에서 강행된 어설픈 경제정책과 무모한 재원정책들은 그동안 쌓아올렸던 경제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사회도 저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파열음을 일으켜 왔습니다. 이제 이 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정치 행태에서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금번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이 나라는 더 이상 유물론적 욕구에 따라 뇌화 부동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나라로 지향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차제에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를 발족하는 것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담아 축사를 드립니다. 합동체를 대표해서 길자연 목사가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